기본적으로 100개는 가야죠. 100개는 가야죠. 이게 어떻게 해요? 솔직히 좀 그래요. 이게 매일 해야 돼. 30개? 네. 바닥이 좀 미끄러울 것 같아. 와, 멋있다.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우리가 그러지 말고 아기를 얼마만큼 많이 아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돼. 동요. 어, 동요 좋다. 동요 자신 있으세요? 동요를 정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1대 9. 릴레이, 릴레이. 주고받기, 주고받기. 동요 릴레이. 네. 오케이, 알았어. 먼저 해. 자, 갑니다. 자, 유리, 유나에게 끝나갔죠. 반짝짝은 아름답게 미치네.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가 주문할 때 뽀뽀뽀. 아, 저거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저거 내 거였는데. 100% 내 거였는데. 따라라라 그대 가슴을 어젯밤에. 아, 어젠지 몰랐어요. 영웅인 줄 알았어.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사가지고 오셨어. 크레파스 사가지고 왔다고. 뭘 사가지고 왔어? A, B, C, D, E, F, G. 야. 염색이요, 염색. 저거 할 줄 몰랐다. 머리, 어깨, 무릎. 머리, 어깨, 무릎. 계속 노래를 마음대로 불러주는 거야. 자장가도 그때마다 맨날 달라. 자장가 부를 때 자, 됐다. 니네가 이겼어. 아기가 어렸을 때 아빠가 많이 데리고 놀아주는 게 되게 좋다고 하는데. 그럼 한국 가정은 아빠가 무뚝뚝하고 엄하시고 무섭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밝게 못 자라는 거야. 기죽어서. 그럼 아빠가 원래 친구 같아야 돼. 맞아. 그래서 우리 아기 중에 남자 아기가 좋았어. 나는 오빠는 솔직히 딸을 낳았으면 좋겠거든. 첫째 딸? 어. 근데 이제 딸이 나를 많이 닮으면 걔는 이제 내 딸은 아빠를 닮아야 예쁜데요? 그건 이제 아빠도 이제 아빠 나름이지. 그게 나를 많이 닮으면 걔가 이제 밝게 자랄 수 있는 모습을 보내고 싶어. 나는 사실 아빠로서 웃기다. 엄마 미치겠는데 아빠 역할 하고 싶어가지고. 어, 진짜 했으면 올 거예요. 어. 근데 그러기 전에 네. 복장이랑 아, 아기를 맞이하기 전에 감회복, 감회복. 수염 깎으셨어요? 아가 손톱 다 깎고 오셔야 돼요. 나는 지금 괜찮나? 아기는 허리로 묶어주세요. 묶어 빼야 되고. 이거 이 멍멍이도 빼주세요. 바지 열쇠가. 바지. 이제 패치가 정말 잘했어. 바지 벗어야 될 것 같아요. 바지가 너무 찢어졌어요. 여기 누가 낙서해놨는데요? 가반지야, 가반지. 진짜 화이팅, 화이팅. 누가 근데 진짜 내가 편하구나, 그치? 안 설레는구나. 자, 이제 애기가 한번 올 것 같으니까 우리 좀 정리도 하고 방 좀 꾸미고 그럴까요? 네, 갑시다. 나는 손 좀 씻어야겠다. 네, 샤워하시지. 어, 샤워하시지. 꾸미자야. 이동해. 이거를 여기에
보면 애기들이 못 봐. 시선을 낮춰줘야 될 거 아니야. 어, 무거운 거예요. 잠시 후 아기 청소가 왔어요. 소녀시대 엄마들과 아기의 첫 만남. 아기는 소시 엄마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 아기가 왔어요. 이제 아기만 오면 된다, 그지? 네, 수영이 와서. 근데 너희들은 엄마가 되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뭐야? 아기랑 옷 아기랑. 맞춰 입기. 아기랑 옷 맞춰 입기. 네. 그리고? 애기 안고 애기 아빠랑 영상통화하기. 애기 안고 영상통화하기. 그건 내 직원 진짜 많이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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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아가? 이게 다 너무 많이 가면 막 놀래는 거 아니야? 그래, 난 기다리겠어. 나도 참을성 있게 기다리게. 우리 이런 거 좀 위험 요소를 빨리 지켜. 조경산, 나이 생후 9개월, 성별 남, 특히 물건 잡고 일어서기, 방긋 웃기. 손 씻었어요. 오빠 씻었잖아요. 오빠 씻었어. 오빠 치우고 씻 안 씻었죠? 엄청 씻었어. 아, 씻어. 우리가 꾸민 거 다 보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린다고. 오빠 저 즐거 써가고요. 감사합니다. 엄마 안녕. 경선이가 좀 또래들보다 좀 많이 작아요. 그래서 여러 경험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많이 만나 좋다 하길래 잘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경선이 엄마 안녕. 안녕. 친구들이야. 야 경선아. 야 목소리 너무 큰 것 같아. 왜? 아이고 친구. 얘 손 좀 하고. 옛날 때는 이게 눈도 크고 그런 거야. 손을 씻어야 만질 수 있어. 너무 귀엽지 않나? 애기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귀여워. 야, 이거 진짜 이게 애기 피부 아니야. 아기를 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한 명 누구? 한 명 아니 저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려워서. 오늘 카페에서 아기가 티팡이 옆에 왔는데 아기한테 좀 죄송한데 저 지금 얘기 중이니까. 근데 얘기 중이었어. 실례 아기한테 죄송하다고 이렇게. 다섯 살짜리였어. 다섯 살한테 정색한 거야? 극존칭 쓰면서. 극존칭.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다. 어떡해. 예쁘게 생겼냐? 진짜 예쁘다. 지지 안 돼. 아 왜요? 문제 보면 어떡해요? 아!